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나들이 활동하기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.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를 이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복잡하게 얽힌 큐브 장난감을 로봇이 집어들더니 요리조리 돌리며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.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. 신기했어요. 저보다 잘 맞추는 것 같아요. 금방 맞췄어요. 2분 이상 넘어간 적을 못 봤어요. 사람과 하키 경기를 벌이는 로봇팔 등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 100여 점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선보입니다. 다양한 로봇은 물론 2천여 종의 생물자원 있는 해양특별전,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베트남 전통모자 농을 쓴 남성이 인력거를 끌고 있습니다. 오칠 기법을 활용해 베트남의 목가적 풍경을 담아낸 응유엔떼 주희 작가의 작품입니다. 아시아 4개국의 미술가 29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